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성다인이라고 하고요. 우리들의 존재감과 우리가 어떤 관객이나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존재감을 같이 케어하는 상태로 작업을 계속 지속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작업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해왔고요. 줌을 사용해서 하는 공연이라서 어떤 배려프리한 작업, 적어도 이제 그 대상자를 비장애인으로만 상정하지 않는 어떤 작업을 만들어보자. 각자의 작업 영역 안에서의 어떤 협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배려프리 작업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플랫폼이고요. 프로그램에서 만난 분들이랑 이제 많이 연결이 되어서 지금 있는 그 보름 연출님도 저희 팀원이지만 연출 분야 연구생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같이 이제 관계 맺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 분야 김준희입니다. 일기를 쓰듯이 이제 저의 기록이기도 한 어떻게 보면 1년간 이제 이 기획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연구했던 것들, 그리고 그때마다 바뀌었던 생각들, 시도되는 것들을 다 기록하며 왔던 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시에 참가한 김지훈, 임동승 작가분들도 이제 자신이 순간순간 생각나고 상상하는 대상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행동으로서 이미지화시키고 기록하는, 순간적이다 보니까 금방 사라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추동하는 어떤 욕구와 그런 결핍의 결과들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행동으로서 지속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작가들을 이제 섭외하여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관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기록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누군가가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게 참 즐겁고 고마웠던 것 같아요. 기획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박유라입니다. 서클렌즈라는 그룹으로 리서치 콜렉터라는 이름으로 하게 된 이번 프로그램은 공연에 있어서의 관객과의 만날 기회를 얻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또 공연적인 언어로 그것들을 풀어내고 작동시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연예술이라는 분야가 어떤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을지, 혹은 우리가 어떤 언어로 그들을 설득하거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언어로 항상 작업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그것들을 천천히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 경험이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꽃강예술가 곽혜원입니다. 네,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 모두를 위한 퍼포먼스는요, 냄새는 예술이 될 수 있는가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피실험자분들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분들과 함께 뭔가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총 5가지 단계로 검증의 시스템을 통해서 냄새가 예술 될 수 있는가라는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일단 방을 관람하시고 관람 후에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정의를 발화하게 됩니다. 연구를 할 수 있고 리서치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최종 발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였는데,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한 가지 주제를 끊임없이 탐구했던 제 자신이 1년 동안 정말 좀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듀서 신효진입니다. 퀴어한 움직임 혹은 퀴어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댄스 필름 프로젝트이고요. 성별 이분법에 좀 반하는 그런 신체적인 움직임이 무엇이 있을까, 댄스 필름을 통해 담아내면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퀴어한 움직임은 아무래도 주류에서 벗어난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술 내에서 어떻게 재맥락화될 수 있는지, 또 신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매개체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신체가 저항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작품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많은 기획자, 예술가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치가 매우 많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멘토링이라든지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상담 아카데미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었고 또 앞으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인 많은 예술가들과 또 기획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